Guten Morgen. Is it? 그렇죠. 그것은 뭐뭐이니? 그래서 is it 사이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이름씨라고 했었어요.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니가 되는 거야. Is it your back? 한번 볼까? Is it your back?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이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 이거 뭐였더라? Is it? Is it a rat? 그렇죠. rat이 둘지 어떤 것이죠? 어떤 것이니?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a rat? No. 헤이, 아니란 얘기죠. 둘째 아니다. 뭐였더라? No. No, it is not a rat. Is it a cat? No.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고양이. 그렇죠, 그건 고양이냐? 물었더니 아니래죠. 뭐죠? Is it a cat? Is it a cat? No. No. 치, 계속해서. Is it a mat? Is it No. a? A mat? No. 그랬더니 뭔 뜻이다? 그것은 깔때기. 그렇죠, 바닥에 깔때기. 그렇죠. 바닥에 까는 거니? 매트니? 아니야. 아니래죠. Is it a mat? No. 그렇죠. Is it a mat? No. Is it a mat? No. Okay, is it? 옆에서 아까 들었지만, is it 하는 말, is it 하면 묻는 말 되고요. It is a mat 하면 그것은 깔개다라고 묻지 않는 말이 됩니다. It is. 그렇죠. Is it a No. 그렇죠. 그것은 뭐가 하나의 모자이크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그것을 하나의 모자인 이렇게 하자는데 영어에서는 이걸 꼭 써야 되는 규칙이 있대요. 오케이, 뭐였더라? Is it a hat? No. Is it a hat? No.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a rat? Yes. 그것은 도끼이니 맞아. 그렇죠. 뭐였더라? Is it a rat? Y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t's a bat. 그렇죠. 뜻은 그것은 도끼다. it는 뭐의 줄임말이다? Is it? it is의 줄임말. 오케이, 얘가 없어지고 대신 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it is a bat 하면 그것은 바뀐다. 그럼 is it a bat 하면 뭐예요?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It's a bad. It's a bat. Okay. 잠깐만요. To It's not the bat. the factory. 그것은 박지 네트입니다. 그렇죠. 박진대 이름이 네트란 말이에요. It's not the bat. It's not the bat. 오케이, 다음. Hi, Net. Hi, Nat. 안녕, Net. 그렇죠. 박쥐한테 인사하는 거죠. 박쥐는 피해야 될것 같은데, 요즘. 뭐였더라? Hi, Net. Hi, N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읽고 뜻말하기.
오케이, 뭐할때 나왔냐? Help with cookies 할때 나왔어. Help with cookies. 뭐라고? 도와주다. 하다시고요. 도와주다. 돕다 있잖아요. 돕다. 그게 그거잖아. 돕다나 도와주다나 뭐 다른 겁니까? 네. 오케이. 네가 뭐라고 하는지 선생님 정확하게 못 들었었어. 다음 계속해서. Vest. 그렇죠. 조끼죠. Vest. 무슨 시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쓸 때는 하나면 a vest, 여러 개면 vest. 어는 빼고요. 하나 이거 하나란 뜻인데 이것도 쓰면 안 돼. 여러 개라고 했으니까 빼버리고 vest, vest. where 뜻은 오케이 뭐래요? wear a blue vest 할 때 나왔어요. 입다죠, 입다. Where? 겟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 말입니다. 겟 어떤 하면? 생각이 안 납니다. Get wet 이 책에 나왔습니다. Get wet. 오케이, okay. wet은 뭔 뜻이에요, 그럼? wet. 어? 하다시 아닌데, 어떤 시인데요? 그럼 졌다가 아니고 뭐예요? 어떤 젖은, get wet, 뭔 뜻일까요? 졌다죠, 졌다. get 뒤에 어떤 시가 뭐 어떤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air가 아닌데요. are. are. 음? 몰라요? 자, 얘는 이다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있다 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flowers are in the vase. 뭘까요? flowers are in the vase. 뭐 뜻이겠어요? 베이스 밑에 써놨잖아. 베스트라고 안 썼어요. in the vase. 꽃병 속에 꽃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다로 쓸 때는 뭐 they are students. 이건 뭔 뜻일까요? 그들은 학생들이다. 학생들 있답니까? 학생들이다. 이다나 있다야. 그리고 비동사라고 합니다. 다른 건 am, is도 있습니다.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학생들이다. He is a student. 그는 학생이다. Pet. 애완동물. Cookie. Cookie. Play. 놀다. 그치. Pop. 밭에 사탕. Has. 가지다. 자, 이거는 어떤 남자 한 명이나 어떤 여자 한 명이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뭔가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때 have가 아니고요. 뭐, he has, she has, it has 이렇게 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할 때는 I has가 아니고 I have. 네가 가지고 있다, you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we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다, they have. 알겠습니다. yellow 노란 fun 재미있는 blue 뭐
파란, blue vest. Blue flowers. 파란색. Smell. Okay, smell yellow flowers. Smell yellow flowers. Yeah, 노란 꽃들의 냄새를 맡는다. Cat. 아까 cat 어떤이고? Cat 봤다. Get a gift. Get a gift. 가보겠어요. Get a gift. 선물을 받다. Flower. Flower. 꽃. 왜 이렇게 뭐 질질 끌려가면서 대답하냐? What? What 아니고요. Wet. Wet. 하다시 아니라 했습니다. Wet. 어떤 시라 했습니다. 하다시하고 어떤 시 달라요. Lick. Lick a pop. What the hell? 핥아 먹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